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김북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제목은 생각과 감정이 만나는 그 대상해, 이내 안에 대상해라고 있는데 둘다잘 조절이 돼야지 행복이 커진다는 말입니다. 내 안쪽에 대상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. 또 영어로 얘기하면은 라틴어로 벨트를 또뇌 표면에 있는 구부러지고 튀어나온 이랑 같은 부위를 말한다. 허리띠 모양의 대상해의 그 앞쪽에 행복의 열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. 하지만은 기능이 나빠지거나 손상이 생기면 정신질환을 그 유발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부위가 중요한 것은 감정의 뇌와 생각의 뇌가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이다. 대상에는 생각이 뇌 전두엽을 도와서 실행 기능을 담당한다. 생각의 고의 중추 역할을 한다. 동시에 감정이 뇌, 그 일부로서 감정 처리와 그 형성에 관여하는데 이두 가지 역할을 함께 조절하는 뇌 부위이다. 그 대상해의 이러한 기능을 조현 기능이라고 또 한다. 우리나라 정신의학계는 정신분열병 대신에 조현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. 정신분열병에서 보이는 그 사고의 그 장애와 정서장애가 인간 뇌의 그 조현 기능에 결함이 생겨서 발생한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조현 기능이 망가지면 조현병 외에도 정신장애, 또 우울증, 주의력 결핍, 또 가인 행동증을 ADHD라고도 얘기하고 있죠. 또 불안 등이 또 찾아서 나타날 수가 있다. 그래서 조현 기능은 인간 정신의 꽃이자 치약 지점인 것이다. 반대로 조현 기능이 잘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? 그 세련된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가 있다. 그래서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동시에 지나친 감정 동요를 막을 수가 있다. 그 전두엽과 대상에는 거친 표현을 순회하며 그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행동을 유도시킨다. 오랫동안 억제된 감성은 어떤 계기를 만나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또 폭발할 수가 있다. 많은 예술가가 조울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아주 적지가 않았다. 예술가는 누구보다 감정 내의 활동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두엽과 대상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. 행복의 한 가지 모습은 평상심, 또는 일상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다. 즉, 균형이 잡힌 여유가 있는 상태다. 우리 아이들 뇌를 행복한 뇌로 발달을 시키려면 이 균형 감각, 바로 조현 기능이 발달해야 한다. 그 핵심적인 부위가 바로 대상해이니 얼마나 중요한 부위이겠는가? 라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. 뭐, 아이 때부터 이 뇌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뇌의 중요성에 미추어 볼 때에 어릴 때부터 뇌의 활동을 잘 조절을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치매에 걸릴 발병률이 적어진다는 그 의학계의 발표도 또 있었습니다. 그 뇌를 안 다치게 머리를 안 다치게 조심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